지난 2017년 5월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롱 목사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인지하시려고 하십니다. 네, 내려오십니다. 내려오겠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그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이재롱 목사의 요청에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서 눈에 띄는 빈 의자들. 이재롱 목사의 옆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참 고백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당회자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 중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주님과 지금 아버지가 함께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롱 목사 덕분에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나와서 보니까 근데 그때는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그런 형상을 보여주신 거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그때 안 보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보인다고 하니까 그 얼굴 모습이 다니자리가 너무 닮으셨어요.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성령이야, 하나님이야.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권위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이고 이해하고 교인들에게 이 목사는 신비로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살을 만드시고 그때 바로 주님과 저를 집에 여놓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무 뵙고 싶어요. 또 한 분, 주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한 분 주부라 나온 거예요? 네, 성령님. 예, 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저를 뵙고 싶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태풍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이 기도합니다. 5등급 허리케인 엄마가 시속 290km로 미국 플로리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을 다 사라지도록 잠재워 주시곤 합니다. 또한 북상하던 엄마는 2017년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한 허리케인 엄마 역시 이 목사의 기도로 사라졌다며 설교를 통해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템파 지역에 엄마 관련 간증 기사가 미국의 유력 일간지에 실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증거라며 소개한 미국의 일간지는 워싱턴 포스트지였습니다. 우리는 해당 기사를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그 글은 기사가 아닌 광고였습니다. 신도들에게는 광고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마치 뉴스인 것처럼 소개한 것입니다. 하늘 전체에 구름을 덮였는데 저는 순간에 없애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자음은 좀 민망하긴 해요. 하늘에 구름을 다 없애야 되니까. 등록 신도 수만 13만 5천여 명. 만민중앙교회가 지금의 대형 교회로 성장한 것은 이재롱 목사가 치유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부터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목사의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증언이 가득했습니다. 이재롱 목사를 권능을 가진 존재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치료받은 이들의 간증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목발을 짚고 오셨는데 내 지금은 목발을 없이 저렇게 걸으시고요. 여기도 휠체어를 타고 왔었는데 다지님께서 기도를 해주실 때 발에 힘이 주어지고 지금은 혼자 걸을 수도 있답니다. 네, 82세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신 아버지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3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계시냐고 욕창까지 생기셨는데 치료받은 간증 다자님 기도받고 성적이 올랐어요. 키가 컸어요. 남아에서 여러 바뀌었어요. 다운 증후에 치료됐어요. 간증을 들으면 이게 멀쩡한 사람도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치료 간증들은 모두 믿을 수 있을까? 지난 2016년 권영진 씨도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근육이 파열이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록이한테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그러면 이제 막 그거 하잖아요. 만민중앙교에서는 이거 저 이 목발 집어던지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게 믿음의 행위다 생각해서 목발 집어던지고 걸어갔어요. 아픈데. 교회에서 제작한 영상에서는 분명 상처가 다 나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뛰거나 할 때 아무 상관없이 잘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병원 가서 초음파 진단했는데 저는 그래서 오, 다 나았네요 이런 소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깜짝 놀라면서 상처가 더 벌어지고 피가 더 많이 고였어요 이러면서 도대체 왜 이러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나자 낫기는커녕 다리의 혈종이 무려 4cm 이상 더욱 커진 것입니다. 감정 찍자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이게 영상이 더 안 좋게 나왔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영상 들고 와서 그랬더니 이거 괜찮아요. 다 방법이 있어요. 이러더니 제가 치료된 것처럼 해가지고 감정이 나왔어요. 목자의 권능으로 병원 치료 없이 좌측 종아리 근육 파열을 신속히 치료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만든 간증 영상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기도받기 전에 영상에서는 분명히 근육 파열로 인한 안의 혈종 소견이 확인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받은 다음의 영상에서 이 단체에서 얘기하듯이 혈종이 더 감소되거나 저명하게 호전된 소견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소견들이 관찰되고 있고요. 항상 이제는 그렇게 가르쳐요. 자, 치료받을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건 믿음 없는 행위라고 설교에 나와요. 그래서 항상 치료받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치료받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배운 대로 했죠, 저도. 아픈 것을 치료와 이재록 목사의 치료 권능을 뒷받침한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권능의 무한단물. 무한단물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의 기도로 짠물만 나오던 지하수가 하루아침에 단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한 단물을 눈에 바른 후 흉터와 부작용 없이 원하던 쌍꺼풀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당시 140kg 했던 체중을 50kg 이상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민교회 측은 무한 단물로 수족관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무한 단물 수족관에는 바다의 고기와 민물고기가 이렇게 함께 공존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이 물이, 이 무한 단물이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는 생명수라는 것을 또 민물고기와 바다 고기. 여기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것만으로도 네, 처음에 이제 합사를 시켰을 땐 많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거의. 그 염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계를 넣어서 염도가 좀 떨어진다. 그럼 소금물 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봐라. 이거는 하나님의 단물이기 때문에 민물에 고기도 살고 여기도 고기도 산다. 광고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그 소금 넣는 거 알까요? 모를걸요 아마? 소금 넣는 거 몰라요. 소금 넣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소금을 넣고. 저희 엄마가 눈이 마이너스 0.0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눈이 되게 안 좋으세요. 엄마가 그걸 뿌리고 나니까 뭐 앞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가 있나?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그렇게 나가고 2주도 안 돼서 당연히 안 보이죠. 눈이 아예 안 좋으신 분인데 2주도 안 돼서 진짜 다시 안경 맞추시고 교회 다니셨어요. 해수어와 담수어가 함께 산다는 무한 단물. 그것은 기적이 아닌 눈속임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단물의 기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무한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탈바꿈했다는 단물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권능의 단물이 흘러나오던 수도는 끊겨 있습니다. 지금은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단물 저장 탱크에 붙어있는 안내문에 그 이유가 쓰여 있습니다. 먹는 물에 적합하지 않아 폐쇄 조치를 한 것입니다. 무한 만민교회 목사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김 목사님이신가요? 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네, 저 MBC의 장홍기 PD라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결국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기적은 사람들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단 사이비 종교에 있어서의 그런 비성경적인 내용들은 교주의 능력, 교주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도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신도들의 헌신들을 강요하고 착취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